안녕하세요. 유튜버 세무 스타 세무회계 김조겸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13번째 시간으로 유튜버의 세제 혜택 감면 적용과 세무 처리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업자 등록 시 장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사업자 등록한 유튜버는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는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이라고 하는 제도입니다. 유튜버 크리에이터 MCN 회사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을 할때 영상 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광고 대행업, 방송업, 출판업과 같은 업종을 등록하게 되는데 이런 업종은 말씀드린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이 적용 가능한 업종입니다.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에 적용이 되는 업종은 다음과 같은 표를 살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창업 중소기업에 해당되면은 2018년 5월 29일 이후에 창업한 중소기업으로서 수도권 가밀어제권역 외에 창업한 만 34세 이하의 청년인 경우에는 100% 법인세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가 있고요. 혹시나 수도권 가밀어제권역 내에 있다고 하더라도 50%의 감면이 적용됩니다. 수도권 가밀어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 외의 사람이라도 50% 세액 감면이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혜택이 큰 감면 제도라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도권 가밀어제권에 관한 내용은 다음 표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 공제입니다.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동영상 촬영을 위한 촬영자나 편집자, 보조 크리에이터를 채용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채용된 직원이 만 29세 이하의 청년인 경우에는 1,100만 원, 청년이 아닌 경우에도 700만 원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가 있고 혹시나 청년이 아니다가 하더라도 700만 원의 세액 공제를 받는 것 외에 수도권 외의 지역인 경우에는 청년인 경우에는 1,200만 원, 청년이 아닌 경우에는 770만 원의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음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적용 가능한 세제 혜택은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입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이 적용 가능한 업종은 앞서 청년 창업기업 세액 감면과 마찬가지로 영상 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이나 광고 대행업, 방송업, 출판업과 같은 업종이 감면이 적용되는 업종이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위 업종을 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수도권 지역 내에 있는 경우에는 20%의 감면이 적용되고 수도권 외 지역의 경우에는 30%의 감면이 적용됩니다.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 여러 업종이나 아니면 사업장 소재지를 달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와 다른 경우에는 사후 관리나 추징이 가능하므로 실제와 다르게 등록하지 않도록 하고 앞서 말씀드렸던 고용 증대 세액 공제 같은 경우에는 3년의 고용 유지 요건이 있으므로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이나 감면을 적용하는 것은 반드시 전문 세무 대리인의 상담을 받으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